안녕하십니까. 화요일 JTV 아침 뉴스입니다. 두살난 아이가 수술을 받지 못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전북대 병원의 권역 응급 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대안이 없어서 응급센터를 취소하면 다른 응급 환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경쟁 체제가 없다 보니 잘못을 저지른 병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전북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논의합니다. 전북대병원이 응급센터에서 취소될 경우 전북에서는 추가 응급센터를 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의 법적인 시설과 인력 기준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광대학교하고 예수병원은 시설이라든지 인력적인 준비 문제로 향후 한 2년 안쪽에는 권역으로서 합당하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북대병원의 독주 체제가 이어져 문제가 터져도 대체할 병원이 없는 겁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권역 응급 의료센터는 숫자만 봐도 전북이 크게 부족합니다. 대전 충남은 대전대, 건양대, 당국대 등 3곳, 광주 전남은 전남대, 조선대, 목포 한국병원, 순천 성가롤러 병원 등 4곳이지만 전북은 전북대병원 단한 곳뿐입니다. 전북대병원의 독주 체제가 계속돼 치열한 경쟁이 없다 보니 전북 응급의료기관 22곳 가운데 생명이 위급한 2살 어린이를 수술하겠다고 나선 병원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을 때 긴장하는 모습들이 없다는데 수요 공급 문제에서 공급자 우위에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의 경쟁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대병원의 응급센터 취소로 또 다른 응급 환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며 응급센터 취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 보니 잘못을 저지른 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자격을 박탈하기도 쉽지 않은 게 전북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사만금 투자를 포기하고도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였던 삼성이 오는 24일 공개 석상에 나옵니다. 전북 국회 의원들 만날 예정인데요. 삼성이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갈지 아니면 대안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끝난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포기를 둘러싼 추궁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2011년 삼성 MOU 체결 때 참여했던 임채민 전 국무총리 실장은 협약식을 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도 그걸 좀 같이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취지를 제가 요청을 받아서 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삼성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새만금 2단계 단지에 투자할 사업이 마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이후 공개적으로 새만금 투자를 언급하지 않았던 삼성이 5년 만에 문서 한 장만 보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삼성 사장단과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오는 24일에 전북 국회의원 10명과 삼성의 사장단이 첫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의원들은 삼성의 책임을 추궁하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이제 하나 있고, 이거 누가 기획했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가지 중요하잖아요. 5년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날 삼성이 이번에 전북 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이전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앞으로 전주에서는 고물상과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 시설과 고층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녹지의 개발 규제도 강화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외곽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고물상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 허가까지 받은 사업자는 주민 반말에 끝내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물러났죠. 자기가 여기 고물상 딴 것은 다도 말안 했던 게 고물상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전주에서 고물상과 장례식장, 화장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전주시는 이들 시설이 자연 취약지구 주변과 우량농지, 관광지와 학교 등의 주변에 들어서는 걸 아예 막기로 했습니다. 녹지의 난개발 예방을 위한 개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공동주택은 아예 지을 수 없게 하고 자연 녹지가 아닌 녹지 지역에서 건물 높이를 3층까지만 허용합니다. 또한 어디서든 개발 면적이 작아도 4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관통로 등 옛 도심이 속해 있는 중심 미관지구의 최소 건물 층수는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노후 건물의 신중축 부담을 줄여 옛 도심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공업지역의 용적률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규제를 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은 급여 등 근로 조건이 열악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이 마련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용역업체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월 155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용역업체가 책정한 인건비보다 25만 원이나 덜 받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청소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씩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황당했죠. 뭐 그동안 연수원 측에서 이렇게 주신 걸 저희가 그대로 받고 있는 줄 알았다가 이제 노조를 가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알고 나서 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입찰 당시 예전 가격으로 정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는 관리직과 전기, 기계 분야의 노동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가량 급여를 더 주면서 유독 경비와 청소 노동자들에게만 기준치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직종이나 관리자들의 급여를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용역업체는 그러나 인건비 총액으로 따지면 지침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은 직종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용역회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갈등 해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를 주장을 하시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저희는 파단이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지방채가 7,128억 원으로 재정 운용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서 올해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700억 원가량 줄였지만 여전히 7천억 원을 넘어서 재정 운영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보조금과 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50여 명의 출생지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절반이 영남 출신인 반면에 전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명, 부산과 충북이 각각 6명 등이었지만 전북과 광주 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특정 지역의 편중 인사가 도를 넘으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모 시내버스의 민주노총 소속 버스 기사들이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부분 파업을 벌여서 오늘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48대에 이어서 내일도 39대가량이 부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연무나 방무나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39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오는 22일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은 10월 25일을 전후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단풍축제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농특산품 판매, 전국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될 대둔산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완주군은 그동안 방치되어 온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을 리모델링해 대둔산 미술관으로 개장했으며 그림과 도자기, 화분 제작 등 체험 공간을 연중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이 2017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2년간 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장수군은 이미 조성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특성화 사업비를 품질 향상과 유통 다양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